아까는 돈 버는 띠에 대해서 네. 이야기 하셨는데 돈 나가는 띠는 없어요 혹시? 올해는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26살 소띠 올해는 사업하지 말라고 절대 제가 20대 때 사업을 많이 하는데 폐기로다 사업을 한다 하지만 꼭 나는 이 띠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. 26살 소띠는 올해는 수가 좋지를 않아. 그래서 실패수가 많고 특히 후반 갈수록 더 많아.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는 사업에 손대지 말라 그래. 그런데 다들 그래 젊은 사람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데 나는 제일 맡고 싶은 건 올해는 소띠는 좀 맡고 싶어. 그래서 특히 20대 소띠는 이때는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인간들한테도 어쨌든 열심히는 한단 말이야. 소띠가 열심히는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막 낱말을 많이 믿지는 않아. 근데 운기가 안 찼을 때는 절대로다가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그때는 좀 조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서른 살 때는 37살 37살 이제 범띠란 말이야. 범띠는 자기 올해 병 이민년에 자기한테 치어 맞아. 30대는 치어 맞기 때문에 이 37에 남들은 뭐 성준이 들었다 초년운이 들었다 하지만 올해 범띠 37살에는 아군이란 말이야. 운세가 다 치어갖고 뒤집힌단 말이야. 그렇다고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다가 37 요 때는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와 올해 운 들어왔다 초년운이다 성조운이다 올해 사업해야지 그렇게 어설프게 볼 수도 있단 말이야. 근데 그거는 오산이다 자꾸 그래. 그리고 이제 40살 때 넘어가면은 이제 42살 이제 올해 닭띠가 올해는 이 닭띠가 어쨌든 삼재팔란을 짓고 넘어왔는데 올해까지는 좀 비수야 닭띠가. 그래서 이런 사람 특히 물장사하는 사람들 술장사하려고 했던 사람들 뭐 커피숍 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뭐 물에 대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42살 닭띠는 좀 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면은 어쨌든 55세 원숭이띠도 올해는 조금 안 특히 55세 원숭이띠는 안 좋은 거는 육류를 안 돼야 돼. 육류, 해산물류 그런 걸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실패수가 없다. 그래서 나는 요 띠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.